한국 실종지 사학의 그 역사관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똑같다. 결론이 이겁니다. 물론 뭐 책자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은 왜 그 우리나라의 실종주의 사학과 난케 실종주의 사학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실종주의 사학 역사관이 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상통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상세히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난케 실종주의 사학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종주의 사학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사료 비판과 문헌을 고증을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실증주의 사학, 난케 실증주의 사학은 그것만이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사료 비판과 문헌 고증.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구한 모든 역사는 실질적이고 가장 진실된 학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케 실종주의 사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론은 똑같아요. 역사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차 운전을 하든 뭐든 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은 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발로 운전하니까 손으로 운전해야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엑셀을 누르고 발로 운전대를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원칙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난케 실종주의의 연구하는 방식이고 그 역사관은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이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사관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케 실종주의 사관 결론을 말하면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 잠깐 한 1, 2분 사이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알다시피 지금 세계 최강국이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만큼 세계의 아주 최강국으로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빈약한 나라고 가장 약소국이었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런 분열된 독일 국가의 모습을 보고 빌헬름 당시 프로이센 왕이 난케라는 역사학자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 독일은 다른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처럼 강국이 묻고 이게 분열되고 항상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런가 물었더니 난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 민족에게는 민족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민족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수 있겠는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독일의 역사를, 우리 독일 민족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우리 독일의 민족의 역사는 그동안의 로마 제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왜곡되고 편파되어 왔습니다. 우리 독일 민족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게 할 때 우리 민족이 비로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래서 민족의식이 고취됨으로써 우리 독일이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헬름이 난케로 하여금 베를린 대학의 사학과를 설치하고 역사를 가르치게 되고 역사 중점적인 교육정책을 펴으로써 독일이 비로소 1871년에 스당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이 비로소 유럽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바로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되면서 일본의 역사를 보려고 했더니 독일은 난케는 독일 민족의 개별적인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딱 보니까 일본 자기 관점에서 보면 일본 역사는 뭡니까? 개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서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뭐냐?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사적 보편성은 뭡니까? 그것은 과거로부터 강한 나라가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계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편적인 세계사 흐름 속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난케 실종주의 사회를 가지고 왜곡돼서 만들어낸 제국주의 역사관, 즉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한국은 아직 근대화 못됐으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의 질서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을 역사를 왜곡시키고 평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실종주의 사학자들은 바로 이런 일본 제국주의 사학을 만들어낸 역사관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낭체 실증주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인 역사관은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의 역사관을 갖고 우리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역사 실증사학자들이 실증이라고 내세우면서 역사를 우리 민족 역사를 연구해보았자 바로 식민사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뭐 이대길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민족에 대한 유대성을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그 사람도 모를 수 있는 식민사관이라는 극, 즉 보편적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그 보편 역사관, 그것이 바로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역사는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실증주의 사학 역사관이 이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비판받아야 할 문제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